안녕하세요, 밤마들입니다. 전에 제가 그 망원경을 그 노트북,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청대처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제가 이 망원경 산 거는 제가 중고로 사서 그 오래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거는 거의 처음 써보는 거라서 뭐 초보나 다름없습니다. 근데 그 연동해가지고 쓰는 부분을 한번 실험을 보다 보니까 세팅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창들이 있습니다. 뭐 EQ 모드라고 하는데, 지금 예시로 해서 그 굉장히 작은 망원경, 그 10만 원 망원경을 여기다 달아놨고요.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북극성에 지금 맞춰져 있고요. 만약에 어느 별을 볼까 하면서 이 별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별을 자동으로 찾아가게 됩니다. 자, 별을 찾아가게 되고요. 그러면 그 별을 아까 접안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볼수 있고요. 아니면 뭐 이런 그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가이드용인데요.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렌즈에 꽂아서 이 모니터에서 보고 여기서 별 확인하고 다시 추적하고 말하자면은 그 망원경은 조금 떨어진 데 설치를 해놓고요. 대신에 선을 좀 끌고 와서 텐트 안에 노트북을 가지고 텐트 안에서만 천차만차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카펠라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죠.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추적해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. 이 원이 지금 망원경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거의 다 와서 이제 정밀하게 맞춰서 하고 있고요. 아까 망원경이 있던 자리에서 좀 많이 움직여 왔죠? 네. 지금 여기 핸드 컨트롤러에는 PC 다이렉트 모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이 선을 연결해서 지금 노트북에 이 옆에 USB에 지금 꽂아놓은 상태고요. 만약에 조금씩 이동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옆에 있는 그 버튼으로 동서남북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. 이렇게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, 이거는 속도 조절이고요. 살짝살짝 이동해서, 이렇게 해서 관측을 할수 있습니다. 눈으로 보는 관측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세팅을 다 해놓으면, 여기서 조정해서 다른 분들이 볼수 있게끔 렌즈를 달아가지고, 그렇게도 할수 있습니다.
그 이번에 강천섬을 갔을 때 강천섬이 무슨 한강공원처럼 등이 있다 보니까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어두운 곳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광해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붉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밝은 쪽인데요.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통일되면은 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주 어둡습니다. 서울은 강원도 쪽에 좀 가야 볼수 있겠죠. 몽골은 뭐 깜깜합니다. 이래서 그 저녁 그 인공위성 촬영을 보면 우리나라가 섬처럼 나오는 게 북한에 불빛이 없다 보니까 중국도 굉장히 밝죠. 이번에 강천섬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위 불빛이 없겠다 싶었는데 뭐 가로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. 이상 밤하늘이었습니다.